네, 이번 시간에는 ROS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지금 ROS 튜토리얼의 Navigating the File System이라는 페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룰 전체 전반적인 내용들은 일단 RO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컨셉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ROS에서 제공하는 그 명령어인 ROSCD, ROSLS, ROSPACK 이라는 명령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밑에 예제를 실행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 작업이 있는데요. ROS Tutorials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콘솔 창에서 apt-get 인스톨 한 다음에 ROS 하고 distro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설치한 ROS 버전 명이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JADE를 설치를 했고요. JADE를 하고 ROS tutorials 해서 하면은 예, 설치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따로 더 추가로 설치를 하지는 않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전 작업을 마쳤고, 다음으로 할게 이제 그 파일 시스템 컨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 사용할 컨셉은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키지랑 매니페스트가 있고요. 일단 패키지는 ROS 코드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를 패키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빌드 되거나 릴리즈 할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패키지 내부에는 자기가 사용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익스큐터블 뭐 실행자라고 뭐 번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말로는. 그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다른 부가적으로 있는 파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는 우리말로 하면 선언자죠. 그래서 얘는 패키지.xml 파일이 실제로 매니페스트. 이두 개의 용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이제 캣킷을 사용하는 경우에 두 개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언자는 일단 패키지에 대한 그거를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패키지 간의 어떤 의존성, 어떤 얘이 패키지는 어떤 패키지랑 어떤 패키지가 필요한지 그런 정보가 있고요. 그 외에 뭐 버전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이 패키지를 이제 메인 그 유지 보수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 이거는 뭐한명 이상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그다음에 그 사용할 수 있는 이 패키지에 대해서 그런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를 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트에는. 그리고 다음으로는 파일 시스템 도구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ROS 패키지는 한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뭐 실행 파일처럼 들어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 뭐 여러 곳 디렉토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ROS를 사용을 할때 이런 패키지를 돌아다니려고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려고 하면은 리눅스 명령 중에서 ls나 cd로 여러 디렉토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되게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ROS용 이제 패키지를 돌아다닐 수 있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명령어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명령이 ROS PACK이고요. 이거는 ROS, 지금 ROS 명령들은 앞에 그 접두사처럼 ROS라는 게 들어가고 그 뒤에 실제 동작, 관련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ROS와 패키지의 이제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ROS 패키지에 관련된 어떤 처리를 해주는 그런 명령이다라는 거를 유추를 할수 있겠죠.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 find 옵션을 주는 것만 한번 고려를 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ROS pack find 그다음에 패키지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옵션에 이제 또 인자가 하나 더 붙는 거죠. ROS 팩에 find라는 옵션을 주고 그 뒤에 오는 게
실제로 찾으려고 하는 패키지, RS CPP 패키지를 찾아줘라고 이제 명령을 하면은 얘 RS CPP는 현재 제이드 디렉토리인데 쉐어에 RS CPP에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RS CD라는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RS CD, RS CPP. 현재 일단 이거 보기 전에 현재 패스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 지금 제형 밑에 캣킨 워크스페이스에 있고 RS CD, RS CPP라고 하면은 아까 RS CPP 패키지가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리눅스 명령 중에 change directory라는 명령을 ROS용으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ROS 해당 패키지 있는 곳으로 그 디렉토리를 지금 바꾸는 명령이죠. 그래서 현재 패스가 이런 식으로 바로 ROSCPP가 있는 곳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설명이고, 그리고 여기서 설명은 그 패키지 밑에 서브 디렉토리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다시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CD에 RS CPP에 C make 그러면은 RS CPP 패키지까지가 하나의 패스가 되고 그 밑에 있는 서브 디렉토리까지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령은 그 로그 관련된 명령이 있죠. 로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로 가는 명령. 네. 지금 현재는 로그가 하나도 없어서, RS 지금 코어가 안 떠져 있다고 되어 있네요. 네. 요거는 좀 다른 의미고. 일단 이렇게 하면은 RS 로그가 있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RS 로그에 있는 패스는 현재 제 사용자 유저 디렉토리의 ROS 밑에 로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단 작업 워크스페이스로 가고요. 현재 여기서 ROS LS 명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OS LS는 ROS 플러스 리눅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LS 명령이 합쳐진 기능을 한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ROS LS ROS CPP의 Tutorials라고 들어가면은 해당 패키지에 있는 그 디렉토리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탭 완성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만약에 ROS Change Directory CPP에 2까지만 치고 만약에 탭키를 누르면은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패키지들 중에서 가장 근접한 애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명령을 끝까지 내가 ROSCPPT2 뭐였는데? 라고 하면은 그 위치에서 탭키를 누르면은 자동 완성이 되는 기능입니다. 터까지만 치고 다 쓰기 귀찮다라고 해서 탭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터틀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네, 뭐 여기까지면은 설명이 다된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나 더 설명할게. RS CD TY 터틀까지 하고 탭키를 두 번을 누르면은
터틀 이외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터틀 이외에 매칭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으로 보여주는 탭을 한번더 쳤을 때 관련된 애들이 다 리스트업 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ROS 팩이라는 명령은 ROS에서 쓰는 패키지 관련된 명령이다. ROS CD는 ROS에서 관련된 CD, 리눅스에서 쓰는 CD 명령이랑 같다. ROS LS는 ROS에서 쓰는 LS 명령이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ROS 툴은 이런 네임 패턴을 가집니다. 앞에 접두어로 ROS가 붙고 그 뒤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사용했던 명령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